자,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요. 오늘 서울에 비가 온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화도 안 가고 혹시나 눈이 오면 푸딩이랑 눈놀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촬영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할 일을 오전에 할 예정이고요. 아니 어제 그 머리를 그래서 밤에 떼고 잤어. 아무래도 잘못 붙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 다시 붙여보려고 일단 뺐는데. 와, 여기 어제 그 접착제를 떼는데, 접착제가 피부에 붙어서 지금 이쪽에 보면은 스포가 생겼어. 접착제로 붙이면 안 그 접, 되네. 그게 이제 피부용 접착제인데, 내 얼굴에 안 맞는 접착제였나봐요. 제가 지금 그 피부과 시술 레이저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약간 얼굴이 누르면 아플 정도로 부어있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그거를 붙이니까 좀 혈액순환이 안 됐는지, 어제 내내 여기가 엄청 부었더라고. 근데 오늘 좀 나아졌어. 아침이니까 일단 과자를 한 입만 먹을게요. 이거 어키랑 우유랑 빰빠이 보잇.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조금 많이 이만큼. 와, Nope. 안에 보면은 밤이 들어있거든요. 보이죠, 밤. 아, 고소한 냄새. 맛있어. 은영아도 언니 좋아. 언니 누워서 음미하고 있어. 언니랑 같이 밤파이 음미하자. 너무 맛있다, 밤파이. 아침은 빵식을 먹고 운동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피플리님 열심히 하고 있을까? 막 혼자 도넛, 피자 먹고 계신 거 아니겠죠? 운명이 내려가. 오늘 무슨 빵이지? 오늘 아침에 먹을 빵은요, 그녀의 빵 공장이라는 곳에서 시켰는데요. 요거는 쌀이 조금 많이 들어간 감자렐라 쌀식빵. 쌀가루랑 모짜렐라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들어있고, 거기다가 이제 에르세이프, 감자분말, 아보카도, 계란, 우유, 소금, 빵용모 이런 식으로 들어간 빵이에요. 녹화를 안 하고 있었어. 녹화를 안 하고 있었어. 이렇게 빵을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요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잼. 이게 뭐냐면 브루타뇨 가염 버터라는 제품인데, 목초를 먹은 소들이 만들어내는 그 버터예요. 오메가3랑 오메가6 비율이 정확하게 잘 맞습니다. 이 비율이 비슷하게 맞을수록 우리 몸에서 먹었을 때 세포대사도 훨씬 더 느려지지 않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먹을 때는 목초 버터를 먹습니다. 계란후라이, 사과랑 샤인토마토. 요거는 당근 착즙이에요. 많이는 못 먹으니까 이렇게 착즙해서 먹으면 한 번에 쭉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당근 착즙을 먹습니다. 오늘 완전 아침에 탄수화물 데이데이인데, 빵 조금 바르고, 오늘은 버터를 먹을 수 있는 날이다. 버터 조금만 이렇게 얹어가지고,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맛있어. 먹다가 쌀식빵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현미밥. 한다고 했다. 현미에다가 가공되지 않은 귀리, 그거를 같이 섞어서 밥을 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단백질류를 추가해 줄 건데, 닭다리살 1에다가 닭 가슴살 2 정도 비율로 구워서, 짠, 이렇게 간단한 한 끼가 완성이 되었고요. 밥을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빨리 먹으러 가야지. 엄마가 담아놓은 깍두기. 이게 그냥 마른 김, 구운 김인데, 여기다가 현미밥을 얹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샐러드 이 소스 살짝 묻혀가지고 닭가슴살하고 이렇게 얹어주는 거예요. 소스를 조금만 추가해서 먹어야 되겠다. 잠깐만. 간장에 참기름 살짝 닦고, 이거는 이츠베러의 마요. 요만큼만 뿌릴게. 소스를 반을 넣은 의미가 조금 사라지는데? 김만 살짝 간장에 찍어 먹어도 맛이 달라지거든.
서울에 눈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눈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어머, 이게 제대로 안 붙었네. 과자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4시에 밥 먹기 전에 잠깐 간식 타임을 해야겠다. 꽃갈콘은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짜증나게 하나 먹으니까 더 먹고 싶잖아. 이제 과자는 봉지를 까면 안 돼. 스낵 타임. 배가 고파. 구린 요거트 한 스푼 그릇에 얹어주고. 타무르 데이츠라고 보시다시피 다 먹었어요. 어이구, 이거 한 입 남았어요. 데이츠에 피칸이 들어있는 버전. 아몬드나 견과류가 같이 곁들여져 있어요. 여기다가 피스타치오를 한 네 알만. 구운 피스타치오인데 얘는 제가 가염을 시켰어요. 하나씩 까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를 까서 콩. 그리고 이거는 사할리 스낵. 견과류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막 맛이 좀 입혀진 견과류 먹을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넣어서 간식 완성. 이렇게 생긴 간식이고요. 이렇게 데이츠도 있고. 앙. 맛있어. 눈이 와. 아이고, 진짜 눈이 많이 오고 있어요. 눈 와서 너무 좋지? 기댕이 최애 눈이 왔어요. 조금 이따 나오면 눈이 좀 더 쌓여 있겠지? 들어가서 쉬자.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어제 밤에 자다가 얼굴이 아무리 생각해도 부은 것 같아가지고 머리를 다 풀러버렸어요. 장을 봤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남자친구가 많이 바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벤트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와인을 사왔어요. 짜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샴페인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델라모트라는 샴페인이고요. 그리고 너무너무나 맛있어 보여가지고 바질 크런치 빵을 샀어. 그리고 이건 엄마가 좋아하는 단팥빵. 치즈도 할인하기에 샀거든요. 요거는 브리치즈. 오, 요거는 샐러드나 이제 이런 것에다가 갈아서 먹으려고 구매했어요. 근데 엄마 우리 그라인더 있지 않아? 내가 그라인더를 강판? 일단 요 빵을 한 입만 먹을래. 안에 크림 들어가 있어. 다이어트 중이니까 잘라가지고 요만큼만 먹을 거예요. Nope. 와, 이건 미쳤네. 그 크림치즈가 맛있네. 오늘은 야채 구이를 할 거예요. 제가 이거 쿠킹 클래스에서 배웠어요. 가지랑 호박 구울 때 이렇게 도톰하게 썰어가지고 소금에 절여놓으라고 알려주셨어요. 한 2.5cm 정도 이렇게. 버섯. 앞뒤로 표면에 충분히 묻게 하면은 여기서 수분이 쭉 나온대요. 그러면 키친타월로 닦아낸 다음에 바로 굽니다. 야채 소스를 준비할 거야. 마늘 발사믹 드레싱. 자, 마늘 5개 주세요. 이렇게 마늘을 손으로 탕탕탕 이렇게 하래. 마늘을 살짝만 으깨가지고 향 날 수 있게. 그리고 올리브 오일. 팬에 마늘을 넣고 갈궈주는데 이 오일 온도가 다 올라오면 바로 낮춰줘야 된대, 온도를. 안 그러면 마늘이 타거든요. 어.
올리브에다가 마늘 향을 입히는 거예요. 어씨, 마늘이 탈라 그래. 자, 이렇게 발사베 비네거를 한 9스푼 정도를 넣고요. 끓였는데 액상으로 된 게 없고 우리 지금 마누카 꿀밖에 없어가지고 이 마누카 꿀 넣어야 될 것 같아. 레몬즙 1티. 한 꼬지? 한 꼬지. 이렇게 해서 야채 소스 완성. 야채에서 이렇게 보면은 표면에 촉촉하게 물이 올라왔거든요. 그럼 요거를 이제 키친타월로 이렇게 닦아가지고. 자, 이제 그럼 야채를 구우러 갑니다. 일단 가지부터 구워야 되겠다. 계란. 계란 너무 맛있어. 호박에다가도 구운 브리치즈를 살짝 얹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이 노른자 부분에 향신료거든요. 이거 뿌려주니까 살짝 칼칼하면서 또 느끼함까지 있어서 완전 진짜 맛있어요. 계란 후라이만 10개 먹을 수 있는 지금 맛이야. 중간식으로 구운 야채와 계란을 먹었습니다. 알지 언니, 여기 약 발라요. 오랜만에. 예전에 교통사고 당했던 상처가 지금 겨울 되면은 건조해져가지고 깨지고 막 피부가 터서 바셀린 맨날 발라줘야지 이런 데 다 갈라지고 트더라고요. 겨울 되면은. 어구야, 악도 잘 바르는 거 아시죠? 김이 서렸는데 이게 도제에서 나오는 지단 브리또라고 계란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밥이 들지 않은 브리또라서 탄수화물이 12g 정도 들어있거든요. 얘랑 뭐랑 먹으면 괜찮냐면 컵누들! 아쉬운 건 단백질이 좀 9g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다 단백질 추가해주면 좋은데 그럼 좀 이제 양이 많아지겠지요. 컵누들하고 먹을 수 있는 김밥, 이만한 김밥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프로틴바를 구매를 했어. 이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특히 강추하는 맛이 요거 화이트 초코 청크. 탄수화물 24g 정도 들어있고 단백질이 20g 정도 들어있는 굉장히 맛있는 프로틴바고요. 나머지는 피스타치오, 올리브 오일, 초콜릿인데 얘는 샐러드나 이런데 위에 살짝 갈아가지고 맛을 내려고. 크리스마스에는 슈톨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에 한 조각씩 먹는 빵이잖아요. 그래서 냉동실에 저희는 넣어놓을 건데 조각으로 잘라서. 아, 너무 부서진다 근데. 단면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너무 달고 맛있어. 엄마! 슈톨렌 먹어볼래? 맛있지? 되게 맛있다. 되게 맛있지? 티나 아메리카노 같은 거랑 먹으면 너무 맛있어.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는 곧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연말 선물들을 소소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는 강아지 목걸이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짜잔. 여기 이렇게 인식표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퐁고한테 줄 거고 퐁고는 제가 처음으로 임시보호 해가지고 가족을 찾아준 강아지인데 제가 임시보호를 여태까지 3번 했고 2번은 강아지 가족을 찾아주고 마지막에 임보를 한 이 운명이는 저희 가족이 되었죠. 첫 번째 임보한 퐁고가 한국에 있어가지고 가끔 왕래도 하고 누리는 해외로 가가지고 아쉽지만 퐁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강아지들이 이렇게 목에 하는 케이프인데요. 얘가 직접 만들었어요. 제가 카드도 그러니까 이제 리트리버 엽서를 준비해봤어요. 짠! 이렇게. 아, 또 요새 또 저의 취미생활. 이게 제가 직접 만든 모자예요. 망고실이라는 걸로 손뜨개질을 해서 만들었는데 얘는 푸딩이 걸로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운명이는 모자 쓰고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목도리를 뜨려고 이렇게 짠짠! 대바늘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목도리를 뜨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뜨개질이 초보, 왕초보라 가지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머플러를 뜨고 있어요. 이게 지금 되게 두꺼운 실이라 가지고요. 손으로 뜰 수도 있거든요.
짠, 벌써 이만큼 떴어요. 일단 올 연말은 운명이랑 푸딩이랑 개족사진 언니랑 같이 찍는 게 소소한 즐거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운명이가 침울할 표정이 떠올라. 운명이는 좀 사진 찍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옷 입는 것도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푸딩이는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거를. 그래서 옷 입자 하고 옷 가져오면은 지 머리 씌워달라고 막 들이대는 애란 말이지, 푸딩이는. 진짜 걔는 타고난 관종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푸딩이 위주 사진이 되게 많아. 그거는 내가 푸딩이만 신경 쓰고 사랑하고 운명이는 덜 사랑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운명이는 카메라 같은 거를 들이대면 시선을 피한다 그래야 되나? 운명이가 가장 편안하고 좋아하는 시간은 저랑 같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예뻐해주는 시간? 그런 시간을 운명이는 가장 좋아해요. 그랬더니 또 얼마 전에 운명이는 어디 갔냐고 그런 댓글이 달려가지고 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운명이 사진을 또 많이 찍어야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또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상경 그런 댓글이 또 이해도 가는 게 케어를 많이 안 해주고 키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기르다가 다른 사람 주고 어디 보내고 이런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구독하시는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요 진짜 우리 두 마리 강아지가 저의 자식처럼 키우다 보니까 지금도 어디 가는지 누가 있겠지? 룸! 네. 부장아! 아 예쁘다! 일라, 일라. 딱 있어, 가만 있어. 운명이 이리 와, 언니 아파. 거기 앉아. 얼지야. 애기들아, 여기 봐. 여기 봐. 아이고, 귀여워, 우리 부장님. 운명이도 여기 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겁내나. 우리 운명이 언니랑 보자. 너무 귀엽네요. 언니가 만들어줬네요. 우리 운명이가. 아, 넌 좀 저리 가. 알았어. 아이고. 야야야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오늘 다시 눈바디를 재보는데 어제보다 배꼽이 좀 얇아진 게 눈에 보여요. 아직 복부 상태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루 만에 좀 좋아졌더라. 확실히 탄수화물을 먹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복부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이렇게 오늘 눈발이 끝마쳤습니다. 선물 받았어요. 수제 단팥빵이래요. 다이어트 중이라 먹을 수가 없어. 이놈의 다이어트. 저희 그 유튜브 최근에 영상에 참여해주셨던 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연말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만든 제품들인데 제가 얼굴은 작은 편인데 짱구머리라 가지고 일반 볼캡이 안 맞아요. 뜨면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떠요 다. 이게 이제 이렇게 완전 소두 만들어주는 엄청 깊거든요. 저희 아직 사이트 오픈도 안 한 셀 제품이에요. 얘를 지금 포장을 할 건데 보면은 상자를 이렇게 준비했고요. 이게 뭐냐면 그 친환경 소재로 된 포장지예요. 이거 근데 나 이거 한 번만 열어주세요. 네. 이거 우리 옷이잖아. 잘 입고 다니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도 준비했어요. 우! 짠! 포장을 시작합니다. 얘를 한 이 정도 잘라서 잡아당기면 슥슥슥슥 늘어나. 완전 신기하지? 일단은 피플리님 피플리님 보고 계신가요? 도넛도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살이 알차게 쪘습니다. 30일까지 과연 살이 잘 뺄 수 있을지 저도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또 누구 있었죠? 회사원님 최근에 또 같이 운동도 하고 직원분들이 내심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유, 우리 대표님에게 친구가 생긴 건 아니냐며. 준리인강 안녕 보고 있니? 우리는 제법 친해졌잖아? 이런 친구를 또 얻게 돼서 너무 재밌고 기쁘고 나도 열심히 운동해서 몸 만들고 기다리고 있을게. 끝! 자 이제
선물 포장이 다 끝났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역시 선물이지. 오늘 인바디를 이제 입력을 해야 돼서 맥에 엑셀 같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인바디 결과를 넣고 있어요. 다이어트 시작한 지 거의 한 달 조금 넘었거든요. 이제 62kg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와우. 이제 오늘자로 한 60.4kg가 됐어요. 몸무게가 저는 되게 쉽게 빠지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2kg 감량한 게 저한테는 되게 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근육량은 0.1kg 정도 늘었어요. 그러면 어디서 살이 빠졌냐 봤더니 체지방률이 29.4에서 시작해서 지금 27.8로 잘 떨어졌어. 잘하고 있어. 사실 그렇게 막 빠른 속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일주일에 운동을 보통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많이 하면 4번 정도 해서 딱 운동이랑 식단 정말 일반인 수준에서 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리고 또 헬스장이라고는 하지만 따로 유산소 하지 않았고 프리웨이트 위주로 운동했거든요. 센터 저희 밑에 머신이 있기는 하지만 상체는 머신이 아예 없고 하체 머신은 솔직히 무거워서 잘 안 쓰게 돼. 지금 요 수준을 잘 유지하면서 3kg만 여기서 더 빼면 아주 건강한 수준으로 만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몸의 모양만 좀 잘 다듬으면서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육량이 지금 너무나 가슴 아픈 수준이라 근육을 좀 늘리고 싶어요. 25kg대 할 수 있을까? 원래 내 근육량이었던 25kg대를 좀 회복하고 싶어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바디를 찍어가지고 또 처음보다 조금 좋아지고 있다는 거. 30일까지 딱 할 건데 솔직히 30일까지 해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요. 30일날 사진 찍고 다시 또 시작하는 걸로. 피플리님 잘하고 계시나.